이번 정권이 사람이 먼저다 그랬는데 그러면 당연히 태아가 먼저다 그렇게 말해야 될 거예요. 지금 거의 모든 생명과학자들이 생명을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봤는가? 크리스찬의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거의 모든 생명과학자들이 추정한 순간부터 생명은 시작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이 사람이죠. 개의 생명은 강아지로 나오는 거. 그리고 사람의 생명은 갓난아기로 나오는 거. 사람이 먼저면 그러면 태아의 생명이 최우선이죠. 여성의 권리 속에 태아의 생명을 죽일 수 있다. 지금 우리 인간이 타락하니까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우리의 편리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다. 하나님 이제 정말 우리 국민들을 일으켜오시고 위장자들을 일으켜오시고 우리 지금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추석 전이 바로 전주에 이렇게 22, 23, 24 그냥 법무부에서 낙태 전면 허용하겠다고 그렇게 발표하고 나오니까 그냥 그거 막기 위해서 날마다 그냥 기자회견 하는 겁니다. 24일은 세종시에 내려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5개 부처 회의를 했고 그리고 추석 연휴 끝나고 나면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밤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세균 총리도 안수집사라고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선포하기에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인지가 되면 어떻게 위장자들이 이런 걸 하겠어요? 지금 국민 전체의 기독교율은 20%지만 높은 지지에 올라갈수록 우리나라는 기독교율이 높아요. 지금 국회의원들은 300명 중에서 지금 120명이 넘어요. 약 40%가 기독교예요. 거기다가 천주교, 가톨릭 신자까지 합치면 더 많아요. 교회에서만 진리를 외치면 그 120몇 명 되는 130명 가까운 우리 기독교 의원들이 그중에 절반만 정신 차려도 초당적으로 협력하면 이런 사태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진리를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왜 생명에 대한 것을 놓쳐서 1년에 110만 건이 뭡니까? 앞에 정부 통계들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불법이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산부인과 의사가 발표한 것들이 하루에 3천 건, 1년에 110만 건.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여태까지 8개월 동안 다 합쳐도 약 400명인데 하루에 8천 명을, 3천 명을 우리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처절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저부터 회개하고 우리 모두가 이게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이. 그리고 하나님 이번에 남아있는 낙태법도 폐지하면서 말한다고 하는 게 여러분들 다 보시죠. 12주까지 95.3%예요. 우리나라 통계 2018년. 14주가 되면 거의 99% 되겠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24주까지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법무부랑 여성가족부랑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낙태를 출산 직전까지 허락하라는 거예요. 이게 인륜에 맞습니까? 사람이 먼저라고 했던 이 현 정권이 바르게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위해서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이 태아들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라고 했는데 교회가 입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게 가톨릭 추기경님도 8월 달에 벌써 추미애 장관이 전면 허용하겠다고 하자마자 성명선에서 보내고 이의제기하고 그것이 되돌려오니까 다시 이번엔 주교들이 다 뭉쳐가지고 공동선언문을 또 내서 또 보내고 이렇게 압박을 하는데 왜 한국교회는 연합해서 이 일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어떤 심판에 당하려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이 말 못하고 모든 고독한 그리고 죽어가는 태아들의 송사를 위해서 입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은 위장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급합니다. 정부 법안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정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법안을 주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위장자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고 생명 존중하는 마음 이 밤에도 넣어 주옵소서. 또 지금 이 법안만 나오면 안 됩니다. 국회에 초당적으로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우리 마음을 이제 찾아가서 방문하고 부탁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정부 안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태아의 생명을 살리는 좋은 법안들이 나와서 이것들이 서로 경합해서 가장 좋은 낙태법 개정안이 12월 30일까지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법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한국교회가 온 힘을 다해서 우리 태아 살리기 운동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출생하는 아이가 약 30만 명, 올해는 30만 명도 이제 안 될 판이에요. 그런데 110만 명 아이들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절반만 살려도 55만 명 사는 거예요. 그럼 인구 문제 해결돼요. 우리가 뭐 저출산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가 낙태만 안 해도 이 나라 부강한 나라 되고 우리가 확장되는 나라가 돼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생명 살리는 이 귀한 일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시간도 내서 자원봉사하고 돈도 열심히 드리고 그래가지고 태아를 너도 나도 살리면서 그 어린아이들 키우면서 우리가 행복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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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먹고 아버지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한국교회가 입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침묵하고 방관하고 아버지 남의 이처럼 느끼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동료들 눈치 보느라고 우리가 합당한 침묵을 넘어가고 아버지 우리의 비겁함과 아버지 우리가 어둠의 부정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도와주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평행 떨고 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아버지 맘마마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국가인 권이 아니라 내게도 친히 관할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생명 죽이는 잘못되니 법하지 않냐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성인 종교인부터 아버지 모든 위장자들을 죽게 넘쳐가지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시 아버지 생명이라는 예수님을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를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땅을 이 땅이 더럽히고 아버지 땅을 아버지 그리스도의 발로 성장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예수 믿는 그 교회였다 아버지 주께서 감동을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분의 아들 각각 세상에 있는 그 부분이 뽑아야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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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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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시고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통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위에 의하여 함께 아버지 위기 운동이라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감동을 쏟아내 한국교회가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뛰어 살리는 이유를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주사님 아버지 우리의 천사 아버지 뛰어들이 아버지가 애들 우리가 아버지의 감사와 기쁨으로 기르게 하시고 아버지 그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이기는 아이들과 아버지 모세가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다니엘이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에스더가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생명들을 우리가 기꺼이 아버지 미혼모들을 돌보게 하시고 아버지 출생을 출산에 돕게 하시고 태어난 아이들을 우리가 모든 사랑과 감성으로 기르게 하셔서 아버지 그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존귀하게 살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아들들로 살아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생명과 기들이 우리가 나아갈 수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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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살려주셨기를, 태아들을 살려주셨기를, 우리 태아들을 살려주셨기를, 아버지 태아의 생명을 아버지 당대법이 만들어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오, 아버지 우리의 힘이냐, 아버지 우리의 힘이냐, 아버지여 아버지요.